엔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진짜 진짜 좋아해 너를 너. 봉기 씨 동영상 촬영 중인 아내경 어때요? 폰메일로 이민기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려는데 보면 봉기 씨 12지장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기다릴게요. 안녕 누나 누나. 봉기 씨 오늘 저녁에 두 번째 데이트 어때요? 예스면 봉기 씨 얼굴을 노면 봉기 씨 12지장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기다릴게요. 안녕 누나 누나이. 봉기 씨 오늘 저녁에 두 번째 데이트 어때요? 예스면 봉기 씨 얼굴을 노면 봉기 씨 12지장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기다릴게요. 안녕 누나 누나이. 누나 누나예 누나 누나예 누나 누나예 끊어 끊어 수고하셨습니다. 짝사랑하는 경호관을 훔쳐보는 이 형자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컷 사인이 안 나자 다시 한번 연기하는데. 내가 왜 사이신 범행까지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드라이드요? 뭐? 본명이라니? 딱 잡아 뗄기래요? 내가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딱 잡아 떼려는 기래요? 뭐? 아이씨 진짜 이래요. 영식이야 이래요? 장영식 완전 사람들이 막 아이씨를 영식이라 부르던데 그래도 딱 잡아 떼기래요? 뭐? 숨 좀 나오죠? 영식? 코가 점점 벌어지네요. 코가 제가 생각해도 웃기긴 해요. 주엽에게 봉순을 소개시켜준 봉기. 질투가 나서 괜한 심술을 부리는데. 야 머리 묶어. 뭐? 아 머리 묶으라고. 안 묶어? 야 말하라. 안 묶고 말하라. 내가 묶지 뭐. 야, 야 니...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아이고. 어? 야! 나 이거 못하겠어. 물건놀이. 사람들 앞에서 얼굴팩을 바르게 된 강지환. 직접 소비자들 니즈를 파악하는. 몹시 화가 난 듯한데. 소비자들 니즈고 뭐고 나 무식해서 그런 말 몰라. 진짜 어머니 실망시킬 작정이야? 날 먼저 건드린 건 엄마야. 네 노래가 안 들리죠? 내가 너무 세게 눌렀나? 하이 스타트. 좋았어. 하이. 어 진짜 지하철에서 촬영하는 거야. 스타트. 예. 스타트. 하이 큐. 아 이거 웃을 일 아닌데. 아,
그럼 뺨 때리는 게 잘했단 겁니까? 그럼 네가 물어낼래? 어? 당장 붙여놓든지 물어내든지 해! 어? 네, 물어낼게요! 기수야! 너 어서 나가서 앉아! 왜요? 너무 머리 피서요! 강지원의 빨래를 해주려는 한채영? 세상에! 속옷이며 겉옷이며 색깔을 흰거 구분도 안 하고 몽땅 수저 박지러 놓은 것 좀 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다정하게 산책 중인 두 사람. 아영이 대신 제가 사갈게요. 애가 철딱선이가 없어서 불쾌했죠. 왕나방이 왜 왔다 갔다 해? 아유, 저도 출연하고 싶어서요. 어, 이거 재밌어요. 효주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석원. 화가 나서 걸어나가는데. 효주야! 걱정했잖아, 임마! 괜찮아?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효주야! 괜찮아?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왜 효지야? 너 미쳤어? 효지야, 효지야, 아야. 잘못 들었잖아. 아. 잘못 들었잖아. 어? 어메, 효지야. 걱정했잖아, 임마! 괜찮아?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효주야! 미쳤어! 지대입니다! 효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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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오케이! 친구는 주먹으로 친 것 같은데. 네. 아니야. 네. 아니에요? 내려. 뭐? 내리라니까. 무언 다시 그런 소리 할 거면 내 얼굴 보고 생각하지 마. 오늘 여러 가지로 아프다. 새로운 웃음 바이러스 강성진. 강성진 씨 너무 좋은데. 야, 쟤 계속 저러고 있냐? 하, 이거 안 되겠다, 야. 응? 미안하다. 안 되겠네. 쟤 계속 저러고 있냐? 야, 이거 안 되겠다. 어? 빨리 끝내야지. 계속 미적대다가는 쟤 효주 때문에 다 망치게 생겼어. 야,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돈을 들고 찾아오는 거는 이만저만 캥겨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정말 이거. 야, 큰일 났습니다. 대사. 진짜 큰일 났다. 윤혜영, 희수를 사랑한다는 이현우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랬어요. 작업실 쓰러... 발음이 돌아가. 필리핀 갔다 왔더니. 죄송합니다. 심각한 분위기인데.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마워요. 윤혜영에게 미안한 마음뿐인 이현우. 차마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데.
어떡해. 박사가 저렇게 조용한 거야. 아니 감독님 언제까지 시키실 거예요? 사돈집에 찾아온 정혜선. 내 딸이나 우리가 잡수실 거예요. 긴 대사에 도전하는데. 야들 아버지 죽을 때 거정 그 상처 못 잊을 것이오. 남들은 아니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 장난 같은 일이니 이만하면 용서하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야. 평생을 남 한번 속이지 못하고 평생을 고지식하게 산 양반이 이? 자식들한테 그 배신을 당했는디 어떻게 그 상처를 잊을 수가 있겠어? 안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요 아니요 내가 이러고 화를 내려고 온 것은 아닌디 사부인 생각 좀 해봐요. 예? 야들 아버지하고 야하고는 부모 자식간인데 태경이라고 나와서 저 아버지 밥도 잘 자시지 못하고 아이고 그들은 저렇게 그냥 꽤끗 소리를 질러 싸도 아 지정신 아니니 자식이 되나 진짜 아이고 한마디 남았는데 이걸 인지를 해 너무 잘했어. 85세까지 힘이 잡을 거야. 그래도 이만하면 잘한 거지? 오늘 점심은 뭘로 먹을까? 언니 왜 그쪽으로 들어와? 누구도 날 구속할 수 없지. 근데 우리 꼬마그씨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걱정? 없는데? 그냥 점심을 뭘로 먹을까? 쉿!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언니, 왜 그쪽으로 들어와? 누구도 날 구속할 순 없어. 근데 잘 참아야 되겠네요. 우리 꼬마 아가씨 무슨 걱정 있어? 걱정? 없는데 그냥 점심 뭘로 먹을까?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 어떻게 아파요. 미안해. 웃겨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입안에서 꿀꿀거릴 정도로 상큼한 육질 그리고 미끄럼틀에 빠다리를 바른데 어우 매끄러운 목넘김 역시 삼겹살은 제주도 똥돼지 삼겹살. 아 돼요. 아이고 혀 다 될 뻔했네. 안 돼. 친구로서 모른 척할 수 없어. 머리 돌이 들어갔어? 어 나 진짜 미친놈이 왜 이러냐. 아 의철이가 던질지 전에 무조건 말려야 돼. 죄송합니다. 안 돼. 친구로서 모른 척할 수 없어. 에? 뭐라고? 안 돼. 지금 이게 다 아닌 친구로서 거죠? 그만두게 내버려둘 수 없어. 입술이 크셔서 아, 오늘 왜 이러지? 이영표 드리블에 도전 중인 신영. 뭐야 이거 쉬운 게 아니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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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찬아! 나 희찬이야! 야! 야! 같이 하기로 했잖아! 좋습니다. 네. 애프타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 네. 저희 애프타임 게시판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세요.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8시 55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